아, 떼줘야 되는데, 이게 영상이 잘 나오려면. 자, 합니다. 뭐, 떼지는데? 오늘 리뷰할 제품은 글리너 보풀 제거기입니다. 이제 니트 꺼내서 입을 시기가 됐잖아요. 지금 이때 꼭 필요한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. 요새 나온 보풀 제거기 같은 경우는 뭐 건전지 넣어서 모터로다가 작동하는 것들이 많죠. 근데 요거는 전기가 필요 없는 그런 제품입니다. 자, 먼저 이렇게 제품을 까면 일단 이렇게 생겼어요. 이렇게 생겼고, 제 손이 엄청 큰 편이거든요. 제가 손에 졌을 때는 여성분이나 누가 사용을 해도 크게 불편함이 없이 사용할 수 있을 만한 크기인 것 같아요. 여기 날이 세 가지 종류 날이 있어요. 요거랑 얘랑 큰 보풀, 그리고 중간 보풀, 작은 보풀들을 제거하는 거라는 느낌이 딱 오시죠? 여자친구 앞에서 입게 되면 이별을 통보받을 수 있는 그런 니트예요. 보이시죠? 요큰 보풀도 있고 이런 보풀들도 있고 막 보풀 막 개판입니다. 이거 옷이 그래서 비싼 옷, 혼방률 좋은 걸로 입으셔야 돼요. 아크릴로 된 거는 이렇게 한두 번 입으면 보풀이 그냥 막 일어나. 일단 이큰 보풀부터 한번 제거를 해볼게요. 큰 보풀이니까 요거 좀큰 걸로다가 한번 써보겠습니다. 이렇게 작동이 됐어요. 밀면 빠집니다. 떼보겠습니다. 지고 잘 떼지고 있어요. 이거 한번 떼볼게요. 봐봐요. 자, 보여? 어딨냐? 보풀 다 떨어졌어요. 겉에 섬유를 깎아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보풀만 깔끔하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. 자, 보이죠? 그리고 또한 번. 보여? 여기 있어요, 보풀. 잘 되네요. 괜히 많이 팔리고 완판돼서 매년 이게 재고를 구하기 어려운 게 아니에요. 이유가 있었어. 자, 이거 작은 거, 이거 한번 또 갑니다. 자, 다 떨어져. 이거 떨어진 건데 여기 있어요, 버플 다. 얘가 뭔가 했거든요. 클리너예요. 얘 한번 빼볼게요. 얘 빼고 이 클리너 있죠. 이 결방향이 이쪽이니까 반대쪽으로 밀면 떨어져요. 다 떨어졌어요, 깔끔하게. 클리너로 싹 떨어집니다. 쓰기 너무 좋아요. 이 제품이 확실히 전기로 깎는 것도 아니고 보풀들을 떼어내는 형식이다 보니까 이런 원단의 손상도 좀 덜한 것 같아요. 다 캐시미어 이런 거털다 비싼데 깎아내면 아깝잖아요. 보풀만 떼어내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그렇죠? 싹잘 떨어집니다. 다 썼어 이제. 다 썼는데 보관 어떻게 한다? 이대로 놓으면은 얘 분명 100% 잃어버리고 얘도 잃어버려요. 그래서 여기에서는 친절하게 파우치를 줍니다. 네, 해가지고 네? 이렇게 싹 넣고 딱 조여서, 딱 조이면 절대 안 잃어버리겠죠? 농에다 넣고 니트 입을 수 있는 그 짧은 기간인 가을이랑 봄마다 꺼내서 딱 보풀 제거하고 깔끔하게 입으세요.